이 영상은 인피니티 워와 토르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오늘도 뇌피셜록인 제가 여러분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뇌피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2019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4에서 타노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토르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제가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이런 뇌피셜을 밀고 있는 이유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보죠. 인피니티 워 초반, 타노스의 손에 죽기 직전에 로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뜬금없이 로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딱히 타노스가 신이 되려 한 적은 없었는데요. 저는 이 이유를 타노스의 출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타노스는 타이탄 행성의 타이탄족 출신입니다. 타이탄은 거인을 뜻하는 말로 그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티탄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티탄족은 제우스와 아주 오래전 신의 자리를 두고 티타노마키아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티탄족은 제우스에게 패하여 깊은 땅속 최하층의 지옥인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타이탄이라는 말의 기원인 이 신화 속 티탄의 운명을 생각해볼 때 애초에 타이탄 출신인 타노스는 신이라 불리는 아스가르드인, 즉 토르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영화 인피니티 워는 로키의 이 대사를 통해 타노스 너는 신의 자리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티탄족처럼 신들에게 패배할 운명이다. 너는 토르에게 반드시 패배한다. 라는 작은 힌트를 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강한 타노스를 어떻게 토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현재의 토르가 아닌 토르가 가진 잠재력을 먼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르는 1500살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평균 5000살 정도로 알려진 아스가르디인의 수명을 생각해 볼 때 토르는 이제 갓 성인이 된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라그나로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토르는 누나인 헬라에게 전혀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르 본인이 아니라 수루트를 불러내어 헬라를 막아냈죠. 하지만 이렇게 강한 헬라 역시 그녀를 가둔 오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딘이 죽고 나서야 행동에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는 타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노스가 영화 인피니티 워 시작부터 토르와 로키가 타고 있는 아스가르드 우주선을 공격한 것은 타노스는 처음부터 아스가르드의 테서렉트, 즉 스페이스 스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타노스가 아스가르드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타노스가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아스가르드의 지배자 오딘과 그의 딸 헬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오딘과 헬라가 끝장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전함을 끌고 달려가 토르를 치고 로키의 스페이스 스톤을 가져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타노스가 싸움을 피할 정도인 오딘과 헬라는 그럼 얼마나 강한 걸까요? 오딘과 헬라는 오래전 아홉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 전 우주를 호령한 실력자였습니다. 이들은 리얼스톤인 에테르를 가진 우주 최강의 종족 다크엘프와 로키의 종족인 서리거인들마저도 잔혹하게 쓸어버렸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강함 때문일까요? 헬라는 타노스가 그렇게 갖고 싶어 마지 않던 스페이스 스톤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That's not bad. 오딘과 헬라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에 불과한 토르는 결국 이들과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게 된다면 충분히 타노스가 벌벌 떨만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 그런 토르의 힘을 더 끌어내는 무기인 스톤브레이커가 등장했는데요. 토르의 이전 무기의 이름은 뮬니르로 이는 북유럽의 노르드어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번에 등장한 새 무기는 스톤브레이커라는 영어 이름입니다. 이 스톤브레이커라는 이름을 단어 그대로 풀어본다면 폭풍을 부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폭풍을 부수는 자라는 이름에도 어떤 의미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아까 영상의 초반부에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심심하면 자기들 이름을 저 하늘의 천체에 붙였습니다. 뭐 별자리나 그런 거 말이에요. 그 영향으로 영어권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들과 그 위성들에는 그리스 로마신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거대한 타이탄이라는 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이탄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티탄에서 비롯된 이름의 천체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그러하듯이 이 타이탄에도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야 셀 수 없이 많지만 저는 이 타이탄의 특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탄에는 아직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하고 거친 메탄 폭풍이 부는데요. 이 매서운 메탄 폭풍에 휘말린다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인 2008년에 처음으로 관측된 이 메탄 폭풍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저는 타이탄족의 거센 폭풍 타노스가 위성 타이탄의 메탄 폭풍과 상통한다고 보는데요. 토르의 무기 스톰브레이커가 부수는 폭풍은 바로 타이탄족의 폭풍과도 같은 타노스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토르의 무기 스톰브레이커는 타노스 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죠. 정리. 1. 타노스의 출신적 한계. 타노스는 타이탄 행성의 타이탄족 출신이다. 타이탄은 그리스 신화 속 천둥의 신에게 패배한 종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토르는 천둥의 신으로 번개를 다룬다. 고로 티탄의 운명대로 타이탄족 타노스는 천둥의 신 토르에게 결국 패배하게 돼 있다. 2. 토르의 막강한 잠재력. 타노스는 스페이스 스톤이 아스가르드에 있는 걸 알고도 쳐들어오지 않았다. 오딘이나 헬라와 싸우면 제 아무리 타노스라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토르는 아직 인간 나이로 24살밖에 안 되는 애송이다.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한다면 타노스가 벌벌 떨 만큼 강해질 수 있다. 3. 스톰브레이커 이름의 비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으로 타노스의 종족 타이탄과 같은 이름의 토성 위성이 있다. 이 위성 타이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서운 메탄 폭풍이 분다는 사실이다. 타노스 역시 타이탄 행성에서부터 불어온 전우주의 매서운 폭풍과 같다. 토르의 새무기 스톰브레이커의 이름에서 말하는 폭풍은 타이탄의 폭풍 타노스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스톰브레이커는 오직 타노스를 부수기 위한 무기이다. 자, 토르와 타노스에 관한 제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타노스가 어떤 캐릭터에게 어떤 식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 같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아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작성자분께 제가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